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월 14일 새벽 드디어 2020 할로윈 이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웅들의 밸런스 패치 등 다양한 패치도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어떠한 신규 컨텐츠들이 나왔는지 또 어떠한 부분들이 변경되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 먼저 신규 수집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웅 스킨은 3개가 나왔는데요. 해당 스킨들은 빠른 대전, 경쟁전 또는 아케이드 구승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챌린지 형식의 스킨으로 나왔습니다. 1주 차에는 환영 손브라입니다. 색감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환영 손브라 환영입니다. 무기도 깔끔하고요. 2주 차에는 바위 브리기테입니다. 이 도리깨로 맞으면 훅 갈 것 같죠, 진짜. 다음은 악세사리고요. 3주 차에는 헝겊 인형 에코인데요. 에코의 그동안의 스킨들 중 퀄리티가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설 스킨인데 무려 5개나 나왔습니다. 먼저 여우신령 디바인데요. 구미호 컨셉답게 꼬리가 너무 이쁘네요. 그리고 무기 아래에 뭐라고 적혀 있는데요. 한국의 신령한 흰 여우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고요. 다음은 카라스 탱구 겐지인데요. 카라스 탱구는 일본 전설에 나오는 까마귀 모양의 요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겐지 스킨답게 너무 멋있게 나온 것 같아요. 그쵸? 무엇보다 용검이 너무 멋있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표창이고요. 다음은 플라잉 더치맨 시그마입니다. 플라잉 더치맨은 네덜란드 전설에 나오는 유령 해적인데요. 해적 바티스트, 해적 아나, 붉은 수염 토르비온, 해적단 정크레, 마코 로드오그, 플라잉 더치맨 시그마까지 해서 해적단 6인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기는 성게같이 생겼네요. 다음은 늑대인간 윈스턴입니다. 등에는 나무 두 개가 달려있고 뼈도 대롱대롱 달려있는데요. 늑대인간 윈스턴님은 윈스턴 스킨 중 유일하게 사람 스킨이네요. 그리고 요건 무기고요. 마지막 전설 스킨으로 다이탱구 한조인데요. 고승이면서도 거만한 체를 했던 자가 죽어서 된 요괴가 다이탱구라고 합니다. 일본 애니에서 많이 본 것 같죠? 저는 이런 컨셉 확실한 스킨이 너무 좋은데요. 무기도 너무 이쁘게 잘 나왔죠? 다음은 감정 표현인데 라인하르트 좀비 걸음 단 하나만 나왔네요. 바스티온이랑 너무 똑같은데요? 다음은 호박 승리 포즈 바티스트 애쉬 에코입니다. 다음은 음성 대사입니다. 나는 어둠 속의 거미다. 중2병 걸렸네. 세상에 유령 같은 건 없어. 없을 거야. 이런 애들이 겁 제일 많아. 액땀했다 생각하라고. 옛날 옛적에 언덕 위에 있는 귀신 들린 성에서 나 누구랑 얘기하니? 왜? 무섭나? 나쁜 아이들은 귀신이 잡아간단다. 그건 의상인가? 아니면 원래 못생긴 거야? 무법자의 유령이 아직도 황야를 떠돈다고들 하지. 쫄았어? 어? 이거 음성대사 좋은데? 쫄았어? 유령을 믿으시나요? 제 안에는 영혼들이 깃들어 있어요. 말살아라 말살아라. 모두가 백작을 두려워했지. 바이킹은 용을 찾아다녔지만 용이 바이킹을 먼저 찾았지. 시마다 제국은 다시 일어설 것이다. 시마다 제국은 다시 일어날 것이다. 혹시 신규 용 떡밥? 네. 스프레이는 너무 많으니 영상의 마지막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 연출인데요. 먼저 위도우메이커의 작고 작은 거미입니다. 조금 무섭죠? 다음은 파라의 표정 연습인데요. 가만히 있는 호박 맞추고 좋아하네요. 다음으로 영웅들의 밸런스 패치를 포함한 여러가지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먼저 비속어 필터가 개선되었습니다. 이제는 비속어 필터를 일반대와 경기대와 팀대와 그룹대와 기속말 등 의사소통 채널마다 없음 단계, 낮음 단계, 높음 단계로 나눠서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할리우드와 볼스카야 인더스트리의 엘리베이터가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할리우드의 이것점에 두 개의 엘리베이터가 있죠. 이제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탑승했을 때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탑승해서 올라간 후 잠시 후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이네요. 볼스카야 인더스트리에도 역시 이것점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똑같이 패치가 된 모습이고요. 엘리베이터 패치는 정말 좋은 패치인 것 같죠? 또한 팀 데스매치 경쟁전 3시즌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기존 경쟁전과 같이 경쟁전 포인트 보상도 있다고 하니 황금 무기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영웅들의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먼저 라인하르트가 대지분쇄 사용 시 팀원들에게 크루세이더를 위해 들리시는 것처럼 크루세이더를 위해 라는 대사가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솔저. 탐퍼짐이 삭제되고 지속적인 반동이 생겼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좌클릭만 누르고 있어도 위로 반동이 튀는 모습인데요. 이제는 반동만 잡을 줄 안다면 예전보다 더 많은 티를 넣을 수 있어서인지 탄환 공격력은 20에서 10% 감소하였습니다. 대신 탄창 크기는 25발에서 30발로 증가한 모습이고요. 다음은 손브라. 위치 변환기가 단거리를 이동할 때 1인칭 카메라 시점이 보다 매끄럽게 개선되었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솜브라를 자주 안 해서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체감이 되시나요? 마지막으로 위도우 메이커 갈고리 발사가 변경되었는데요. 이제 위도우 메이커와 갈고리 사이의 간격이 2m 미만일 때 갈고리 발사가 보이시는 것처럼 취소되고 재사용 대기 시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2m 내에서는 갈고리 발사가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는 갈고리 무한 쿨타임 버그를 고칠 수 없어서 아예 사용 불가능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해당 버그를 포함한 현재 경쟁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버그들을 소개한 영상 오른쪽 상단에 카드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려먹는 또케이드에 역시 정켄슈타인의 복수가 추가되었습니다. 올해의 다른 이벤트들과 마찬가지로 살짝 개선된 정켄슈타인 모드가 있는데요. 앙심품은 유령이란 것이 생겼습니다. 매우 위험한 유령이 플레이어들을 쫓는다고 하는데 뭔지 궁금하니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할게요. Let's go! 와 이거 처음 봤을 때 가슴이 웅장해졌었는데 유령이 어딨어? 유령이 나온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안 보이네요? 기존의 정켄슈타인과 똑같습니다. 뭐 이상한 소리 나. 뭐야 저거? 어? 깜짝이야. 아 저건가 봐. 어 저기 유령 나왔다. 저 못 잡아? 저 어떻게 유령 붙었는데? 이거 어떻게? 뭐야 이거 쎄? 아파요? 오 그래도 신기한 거 생겼어. 계속 유령 달고 다녀야 돼? 아 무빙을 하면서 도망다니면서 싸우면 되는구나. 근데 야 나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야 이거 아픈데? 야 언제 끝나? 벌써 지루해지기 시작했어. 에라이 오 끝났다. 할로윈 전리품 상자 주는 건 좋네요. 나무늘보의 할로윈 상자깡 영상은 내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전설 스킨 다 얻어보도록 할게요. 광란의 밤은 좀닉들이 더 빨리 움직입니다 라고 적혀있는데 안 해봐도 되겠죠? 마지막으로 신규 스프레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우실령, 카라스 탱구, 바위, 환영, 플라잉 더치맨, 사탕 주세요. 오 이거 귀엽다. 미나리아오 박사 어렸을 때 모습인가? 헝겊인형, 늑대인간, 다이탱구, 앙심품은 유령, 할로윈 정예, 광란의 밤, 바이킹의 분노, 번개 같은 속도, 빨간 모자의 사냥, 속사, 폭격 개시, 2020 팀 데스매치 경쟁전 영웅, 2020 팀 데스매치 경쟁전 참가자까지 있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또 더 다양한 소식과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유바 할로윈 때 패배하면 할로 루즈인가요? 죄송합니다. 이거 재밌겠어. 영웅들이여 조심하라. 그림자 속에서 공포가 드러나니 달의 저주를 받은 과학자 영혼을 탐하는 천년 묵은 여우 실령. 오예! 겁이 나십니까? 바다를 영원히 떠도는 해저의 망령. 섬뜩해.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복수심 가득한 형제. 두려운가? 등골이 오싹한 보상과 함께. 넌 시스템상의 결함일 뿐이야. 솔직히 하나도 안 무섭죠? 정켄슈타인 박사의 섬뜩한 계획까지. 또 켄슈타인이어서 섬뜩한 건가?